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3의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상사는 문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다 밑줄 그어놓으면 되죠. 문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화성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회사 이름하고 구분, 개인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2013년 4월 23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가 틀렸네요. 업태 도소매이죠? 네, 가운데 점은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컴마 해서 쓰셔도 되고 점 찍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도소매만 쓰셔도 되고요. 종목 문구 맞고 이제 세무서가 틀렸군요. 자, 용인을 눌러서 수원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수원세무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틀렸네요. 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 대표의 자본금은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가 틀렸군요. 상품 매출 원가 옆에 금액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 맞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입력을 할 수 없는 그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이므로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프로그램은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자산에 해당이 되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그 금액을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따라서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가셔서요, 클릭을 하시고, 자, 상품을, 자산에 상품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치시고, 자, 그 금액 1270만원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안 맞았는데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창을 닫고요. 자,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원가를 눌러보면 1270만원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금액이 바뀌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급여가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급여 바꾸고 6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틀렸네요. 280으로 바꿉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광고 선전비가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 과목 코드란에 광고라고 넣으시고 광고 선전비를 선택하고 100만원 입력합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최종 검토는 오른쪽에 되어 있는 단기 순익으로 하시면 돼요. 좀 빠른 검토를 위해서는 해당되는 항목별로 숫자나 즉 금액을 수정해 가시거나 누락된 것을 입력하면서 항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빠릅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고치고 나서 일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화성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 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지문에 맞춰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이름 쓰시고 동시 사업자 번호 계속 입력합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주소만 입력하라는 말이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와도 주소밖에 안 나오면 이렇게 주소만 직접 쳐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주소는 두 줄에 걸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운동을 밑에다 써서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상사는 전화요금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에 조교를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통신비라고 나와 있고요. 당사가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이므로 통신비는 판매관리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왼쪽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를 클릭하시고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에서 통신비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 조교 넘버 5번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거의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된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7월 14일. 1번 문제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당사 사무실 임차료 5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가장 빨리 입력할 수 있는 전표는 이제 출금 전표죠. 임차료 500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6일 평창 왕구에 문구 50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우리 회사가 처음에 봤을 때 문구를 판매하는 도 소매 개인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구를 판매하면 상품 매출이 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에 동전 발행 당좌 수표에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합니다. 타임 발행 당좌 수표이므로,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타임 발행 당좌 수표이므로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외상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넣는 것이므로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정답, 차변의 현금 30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평창이라고 써서 평창 완구를 넣고요. 2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실 때 그 날짜는요, 여러분이 위에서 직접 8월 6일 이렇게 치셔도 되고, 또는 8월만 치고 일자란에서 일을 입력하지 않고 밑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예,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같은 달에 거래가 여러 건이면 밑에다가 일자를 쓰는 게 편하고요. 거래가 한 건, 두 건처럼 적게 돼 있으면 위에다 쓰셔도 예, 빠릅니다. 예, 편리에 따라서 쓰십시오. 3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 컴퓨터 품질 검사를 위해 오리공업으로부터 기계장치, 가로 열고 유형자산, 기계장치가 유형자산 맞죠? 기계장치를 120만원에 구입하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계정과목 이름이 기계장치입니다. 대금 중에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현금,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미지급금이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현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9월 14일 매입 계약한 우리 상사에서 판매용 문구를 150만원에 매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문구의 이름은 상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금 나오면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금은 선급금이 되겠죠. 이제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15만원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의 이름은 상품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차변의 상품, 대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상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12일 자,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사용 중인 업무용 자동차를 부흥중고차 매매센터에 7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업무용 자동차의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고입니다. 예,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받기로 한 돈은 미수금입니다.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1300만 원이고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은 6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율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계정을 없애야 되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자, 펜을 들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00만원에서 650을 빼면 650만원이 나오고 이게 장부금액입니다. 예, 처분금액은 700만원에 팔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짜리 장부금액을 700만원에 팔았으니까 50만원의 이익이 나오고요. 해당되는 자산이 유형 자산이므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자산 처분과 관계돼서 회계 처리는 제일 먼저 차변에 해당되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죠. 그래서 감가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받은 돈을 쓰실 차례죠. 자, 받은 돈 첫 번째 현금으로 200 받고 전체 700에 팔았는데 현금으로 200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고요. 그게 이제 미수금이죠. 예,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코드 번호까지 거래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미수금은 500만 원. 자, 그다음에 대변에는 처분하는 유형 자산을 쓰고 그다음에 금액은 취득원가를 써야 됩니다. 1300만 원. 자, 대변에 50만 원 벌었어요. 유형 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 방법은 여러 번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1일 거래처 설악상사 홍길동 과장의 결혼식에 축하 화환을 장미 화원에 의뢰하고 화환 대금 1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거래처 이렇게 나왔으므로 차변의 이름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네, 접대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요. 1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달을 바꿔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4일 고객들에게 문구 할인 판매 안내장을 남대문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 요금 12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다. 그 등기 요금이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통신비입니다.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자, 이 거래는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출금, 통신비는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요. 12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1월 23일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6만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단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함. 따라서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지문에 인출금으로 처리하라고 안 나와도 알아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이 화물차가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차니까 자동차세, 재산세 이름이 세금과 공과금이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6만원, 차변에 인출금 8만원, 대변의 현금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제1단계,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 8월 8일. 유신 상사에 대한 외상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 6만원에는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거래는 첫 번째 거가 되겠죠? 외상대금 결제한다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만원 이체했는데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이 중에 1,000원이 송금 수수료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외상대금은 6만원이 아니고 5만 9천원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쳐야 될 계정은 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에 5만 9천원으로 고치고요. 엔터 쳐서 줄 바꾸고 상단에 점표 삽입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차변에 그 송금 수수료 이름은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수수료 비용을 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8월 13일. 자, 상단의 날짜를 8월 13일로 바꾸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거래에서 상품 대금이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150만원과 자기합 수표 30만원으로 회수된 것이 확인되다. 그러면 상품 매출은 180한 거고요. 자, 이거 틀렸네요.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거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니까. 그 다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예, 자기합 수표도 현금이니까. 그러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하고 자기합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므로 그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합 수표 현금으로 다 하는 건데 그 당좌 수표를 당좌예금으로 잘못 처리해놨죠. 따라서 이 당좌예금 이 라인을 클릭하고 상단에서 빨간색 X 즉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한 다음에 현금의 금액을 180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6번 문제는 결산 정리 수정 분괴이고 그 문제의 정답은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겁니다. 결산일로. 1번, 단기 대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미수액 8만원을 계산하다. 이 말은 기말까지 발생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아직 횟수는 안 됐지만 그 부분을 회계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령일은 다음 연도 1월 20일이다. 자,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차변의 그 계정 과목 이름이 미수 수익이 됩니다. 차변의 미수수익 8만원, 대변의 이자수익 8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단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80만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20만원을 계산하다. 자, 이 정답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80에 120을 더하면 200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첫 번째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 일단 감가라고 써서 참고해서 감가라고 쓴 다음에 참고해서요 차량 운반구를 선택하면 돼요. 이거죠. 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209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량 운반구 거 감가상각누계액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을 80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21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그리고 4번도 보시죠.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실제 창고에 450만 원 있다.
자, 그리고 이 거래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 3번과 4번이 동시에 나오면 합계자의 시산표에 가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찾아서 계산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처리하면 빠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자의 시산표를 누르시고요. 12월 31일 엔터. 자, 제일 먼저 할 일, 외상매출금 잔액 계산기 꺼내요. 4억 7,743만원 곱하기 1%죠.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12만 5천원. 네, 첫 번째 계산을 합니다. 464만 9,300원. 두 번째, 바드럼의 잔액 8,300만원 곱하기 1%. 자, 빼기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83만원. 그 두 개를 써놔요. 네, 계속 이어지는 상품 보겠습니다. 상품의 장부상 잔액, 항상 잔액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1억 4,777만 9천원에서 빼기 지문에 제시된 450을 빼야 되죠. 450만원 이렇게. 자, 그렇게 빼시면 1억 4,3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계산하셨으면 이걸 한꺼번에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점표 입력에 가서,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 개를 더해서 547만 9,3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첫 번째 계산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464만 9,300원.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상품 재고 5번, 6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예,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첫 번째 상품 매출 원가 빼기한 그 금액 1억 4,327만 9천원. 그 다음에 결산 대변에 상품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급여 지출이 가장 적었던 달과 금액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느 달에 가장 적게 발생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어요. 총계정 옷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월별에서 1월부터 6월을 치시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계정 과목 급여를 두 번 입력합니다. 자, 급여는 비용 계정이므로 금액이 다 차변에 나오는데요. 자, 그거 보시고 지문에 따라서 급여 지출이 가장 적었던 달과 금액은 그랬으므로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죠. 그 달이 5월이고요. 그 금액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시험지에다 써놓고 시험 보실 때 수업용 프로그램에 있는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다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번, 5월 중 외상매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예, 건수를 물어보므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지만이 몇 번 외상매출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요,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에다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출금을 두 번 입력합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므로 차변을 봐야 돼요.
팔 때마다 차별을 다 써놓잖아요. 한 건, 두 건, 세 건. 첫 번째, 외상 매출한 건수는 세 건이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올계를 보면 됩니다.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2월에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계정별 원장에서 푸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 장부를 바꾸지 마시고 날짜만 바꾸면 돼요. 2월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8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외상매출금 똑같으니까 그대로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 회수는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란을 보시는 거므로 대변을 봅니다. 자, 회수 두 번 했고, 회수한 금액은 300에다 150 더해서 450만원 회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